제 저녁이에요. 부럽죠? 데워 먹지도 않는데 맛있겠죠? 못 부르네. 빅이라는데 하나도 안 커. 빅 불고기라니 하나도 안 큰데. 애들이 먹는 컬러보단 커. 맛있다. 파랗게도 맛있어. 아니, 먹고 싶었는데. 나 지금 햄버거인데. 비우네. 먹고 자야지. 맛있어. 이렇게 예전에 사놓고 안 쓰는가 봐. 후시딘이 있어가지고 강아지 발라줬어요. 다쳤길래. 때 같은 주머니 닦으면 되고 빗이랑 립밤이랑 생리통 약도 있고 비타민도 다 들어있더라고요. 또 입고 있었는데 볼펜도 있고 여기 이제 안에 꾸며준 것도 있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. 라이온도 있어. 추억이. 잘 둬야지. 나의 가방. 끈도 좀 조절 잘해줘. 전에는 허니버터지. 아직 안 먹었어요. 플러스 연소산 물고기버거. 새우버거. 새우버거 내일 먹고 오늘 물고기버거 먹어야겠다. 나의 저녁. 양이 적겠죠? 우선 남자친구 주려고 고소미 과자 넣어놨고요. 도시락도 주려고 산 건데 아직 쌀 일이 있다. 언젠간 싸주겠어. 아, 항아리 떨어지면 안 돼. 됐다. 클레버. 위에 항아리 떨어지고. 그리고 리뷰해야 되는 이유인데 보여버렸어. 스포일러 해버렸어. 안 데워 먹고 차갑게 먹을 거야. 이것도 아직 얼음이 다 녹았다고. 하지만 아직 차갑다고. 이어폰 하나 어디 갔는지 안 보이는데 회사에 들어왔을 것 같은 느낌? 일단 집에 찾아봤는데 안 보여요. 회사 가면 찾아야지.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정신 산만하고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아직 핸드폰 찾지 못했는데 핸드폰이래. 이어폰 찾으면 여러분들께 바로 말해드릴게요. 맨날 잃어버리냐 내 이어폰. 근데 버전은 비싼 건데. 광 보압 보압 아직 시원해. 좋아. 만남날 저녁 맛있다. 포장지에 있다. 바닥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. 맛있다. 드디어 왔다. 선물 받은 거 먼저 있어. 행복해. 길이 제장 맞춰달라고 주문자로 해서 비싸게 샀는데 입구도 넓어달라고 하죠. 왜 이뻐? 있다 보니까 딱이다. 조금 가방들이 긴 거거든요. 버터플라이 보라색 나비 보고 싶었는데 안 보여서 하트 느끼는데 꺼낼 시간이 없었어. 처음부터 팔찌도 이걸로 되나 궁금해서 어떤 방식인가 궁금해서 한 건데 아크릴 정도 나도 만들 수 있구나. 이렇게 해보고 싶었어. 이거 추억박스 3,000원짜리 2단 보라색도 있는데 평범해서 일단은 쓸 일이 없을 것 같고 이건 회사에 두고 쓸 거고 어제 산 거랑 똑같은 색 5,000원짜리 회색은 집에서 쓸 거고 사각장뿐에 1,000원짜리 스티커도 3장인가 4장 정도로 묶음을 샀어요. 네, 들어가서 일해야지. 아 힘들어. 아크릴 오늘 산 거 1,000원짜리 이거는 팔찌가 안 돼. 짧아가지고 쓸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메탈이랑 어디가도 안 어울리더라고. 그래서 그냥 펜던트만 딱 크기가 팔찌 크기로 해보니까 팔이 너무 커서 키링 크기로. 귀엽죠? 새가방 새끼도 좋아. 깜찍해. 귀여워. 차고까지 직접 만드는 리본도 너무 귀여워. 저녁 회사에서 꼬가게 가방 미역국 김치 어제 싸온 거 햄버거 하나로 역시 안 돼. 배고파. 만나면 미남하겠어요.